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이시스에 관한 소식을 보내드릴 텐데요. 간밤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먼저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콜스는 지난 연말에 부진했던 성적표를 공개한 반면 메이시스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연말 선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과 또 연말 할인 프로모션을 기다렸던 고객들 덕분이었는데요. 메이시스의 CEO는 연말 기간 동안 전략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수익성이 좋지 못한 품목들은 과감하게 내려놨다. 이렇게 성공의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 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보다 1%, 많게는 3%까지도 순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메이시스 자체도 그렇지만 자회사인 하이엔드 백화점인 블루밍데일스 그리고 이 뷰티 체인인 블루머큐리까지 도전적인 환경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블루밍데일스와 블루머큐리는 메이시스의 가장 강력한 사업 부문들입니다. 그래도 메이시스는 경쟁 업체들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판매 전략과 재고 현황이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도 4분기 성적표를 어제 내놨습니다.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예전과 비교해서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따라서 간밤 주가는 2% 넘게 빠졌습니다. 베스트바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재택근무용 모니터나 가정용 홈시어터 혹은 주방기구들까지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엔데믹 국면을 맞이하면서부터는 지난 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보다도 3%가량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지출도 늘어나게 되면서 베스트바이의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소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는데요. 이 역시도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트바이 측은 올해는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콜스를 비롯해서 조금 전 전해드린 메이시스 그리고 베스트바이까지 올 한해 실적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해당 부문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전날 리비안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또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에도 불구하고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JP모건은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도 14달러에서 10%로 내렸습니다. JP모건은 니오가 공개한 4분기 실적에서 마진율이 축소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면서 올해 전기차 시작은 도전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신차 출시를 실적 모멘텀으로 제시를 하면서도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관전 포인트로는 가격 전략을 언급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 가격 인하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경쟁 업체들의 가격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클레이즈도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공동으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동일하게 10달러로 내렸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를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의 지난 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우리 돈으로 약 87조 8천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5%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당국은 이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3월에도 시장이 확장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에서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을 비롯해서 연관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습니다. 해당 부문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